우리 신약성경 디도 씁니다. 348페이지.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하니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제 음식이 오래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음식은 상하죠. 썩죠. 음식은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안 먹고 가만히 두면 상하고 썩는다. 냄새가 악취가 나죠. 음식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은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이 망가지겠죠. 사람이 안 살면 점점점 가만히 두면 가만히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집은 사용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폐허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먹지 않으면 상하고 썩고 집은 가만히 두면 점점 망가지면서 폐허가 되고 쓸모가 없는 집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음식은 분명히 안 먹고 오래 두면 썩는다는 거 압니다. 냄새 난다는 거 압니다. 집도 안 사용 안 하면 폐허된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떡해요? 세상 냄새가 계속 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빛과 어둠으로 따지면 빛이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늘 밝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매일 어두운 겁니다. 깜깜하면 어떻게 돼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깜깜하면 아무것도 뭐 못 보는 건 당연하지만 불안하죠. 마음이 두렵습니다. 걱정되고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걱정되고 두려워지고 무섭기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 근데 돈은 주구창창 차들어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하려고 하는데 점점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있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떨치고 빛이신 주님이 내 안을 차지하도록 하는 일에는 우리가 참 게으르다.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제일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음식이 썩고 집이 폐허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지 않으면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죠. 점점 폐허가 되고 썩은 냄새가 내 안에서 자라게 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뭐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로마서 했습니다. 1장 16절 17절에 우리 결론을 봤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바울이, 왜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나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가리는 거 없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럼 이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 하면서 17절에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바울이 이게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언제 보냈느냐? 바울이 이 로마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보낼 때, 로마에서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이 30년 전에 이미 승천하시고 없어. 이 세상은 전부 다 예수가 뭐 믿는 사람들 뭐 아주 소수의 일부 말고는 그거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 그냥 생각도 안 해. 아, 그건 뭐 어느 지방에서 로마입니다. 이게 로마죠. 바울이 지금 로마.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는 30년이 지난 때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경제력, 막강한 막 정치, 의회 제도를 만들어서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주변국은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이집트까지 내려가고 그 거대한 나라도 점령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이라는 변방에 아주 외진 곳에 그것도 조그마한 유대라는 나라, 그 부족 같은 조그마한 나라 하나를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그래 네가 가서 대신 응? 지방자치장 해라, 지금 말하면 왕 해라 하면서 한 명 앉혀놨는데 이 거대한 로마가 30년 전에 그 뭐 전설 같은 이야기,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되어서 하늘 갔다 하는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그 거대한 로마에서 그 정치인들이 거기 관심을 둬요? 아니 시골 조그마한 마을에서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저 전라도 끝이나 경상도 끝에 어디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거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알아봐야 그 뭐 그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시대요. 그러니까 로마는 아무도 몰라. 알아도 몇몇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만 관심 있지. 30년 지나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관심도 없어. 알려고도 하지도 않아. 그 어느 뭐 시골로 뭐 농부가 목숨아 말이지 죽었다가 살아서 뭐 천국 갔는지 죽었는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해요? 점점 교만하고 악하고 자랑하고 힘자랑하고 온갖 악행을 저들 음란하고 성문제 막 복잡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점점 사회가 부패할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받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오신다 했던 메시아입니다. 왜 오셨느냐? 당신의 이 죄악과 모든 앞으로의 인생, 고난, 슬픔,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진 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죄악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소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소망, 그것을 주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을 로마에 던집니다. 이 로마서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2장부터는 막 죄 이야기 무슨 이야기 쭉 하지만 결론은 이걸 탁 던집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30년 지났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가 누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걸 받아보고 야 이게 그때 일어난 일이 이게 사실인가 하고 파고들고 이 복음을 이제 바울뿐 아니라 거기 파견된 복음인사 조금씩 전해듣고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 거대한 로마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람을 믿으면서 점점 그 눈치 보고 피해서 잡아 죽이니까 사자밥 만드니까 십자가 매달리니까 목 치니까 숨어서 동굴 속으로 안 그러면 어느 집 한 구석에서 방구석에서 모여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이 바울의 복음서를 들고 로마서를 들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로마가 졌다. 우리 사회 우리 힘 이 막강한 이것이 당신의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구나 하고 손을 드는 건 국교로 받아들이죠. 콘스탄티누스라는 313년에 이게 우리나라의 종교다 이렇게 받아들여. 여러분 아까 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 복음이? 바울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 이름도 없는 바울이 그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 로마가 뒤집어질 거라고 이 사람은 뭐로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 합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저 거대한 로마가 당신의 나라가 되기를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바뀐다. 그러니까 복음서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 가족들, 내 하는 일들, 모든 앞으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면, 복음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툭툭 던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반드시 나타난다.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은 능력이다 했는가? 봤거든요. 로마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바울은 가졌던 거죠. 물론 바울이 죽고 공인됐지만은 또 바로 이런 것이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준비하면서 왜 살지? 저와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가진 이 직장,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낸 이 일을 내가 왜 하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지? 만나서 내가 뭘 서로 나누려고 매일 하는 일 나누면서 짜증나고 똑같은 일 하면서 뭐 조금 이런 거 이게 다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안 사는 거죠. 안 삽니다. 그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까 스티브 잡스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너는 선택된 자다. 그거에 자신을 놓고 특별히 세상에서 특별히 선택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보고 선택했었다.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느냐.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돈 벌고 사고 싶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구원했느냐?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구원했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살아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전체 흐름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안 가지면 힘들죠. 어렵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구별할 수가 없다. 교회 다녀도 그것이 안 되면 별로 다른 게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입니다. 1장 1절, 2절에 지난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말을 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눈으로 하나님의 종이고 종은 자기께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하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했느냐?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믿음 하나로, 믿음 가지고 살아라고 택했고, 두 번째는 경건합니다. 경건함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가들리디스.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경건함으로, 그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경건함을 가지도록 하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나라, 사람이라. 그래서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4절에 가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서 너와 나이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 믿음처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릅니다. 아들. 여러분, 바울이 혼자 천막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양육했는데, 아들 같은 젊은 친구가 따르면서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다. 아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고 더 열심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사는 사람 보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부럽습니까? 내가 전도했는데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하죠. 누가 또 있습니까? 우리 저기 가보면 빌레몬스에 가보면 오네시모라는 감옥에서 만나고 도둑질하다가 잡혀가 있는 오네시모도 내 아들이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립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뒤 앞에 가보면 디모데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 안에서 그 신앙으로 서로 고민하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 아버지 같은 그런 바울 또 아들 같은 디도, 디모데, 오네시모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두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5절에 그럽니다. 내가 너를 이 그레데에 크레타 지금은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복음을 같이 전하다니다가 그레데에 떨어놓고 바울은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그레데에 아까 우리 12절에 제일 처음에 읽었습니다. 뭐요? 항상 거짓말하고 12절에 악한 짐승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고 그죠? 서로 욕심 부리고 싸우고 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다. 지만 하는 건가? 자 오직 우리 집만 내 아이만 내만 이런 짐승 같은 인간들이고 배만 불려 배만 따뜻하면 된다. 내만 편하면 되고 내만 잘 살면 되고 내만 멋지면 되고 우리 집이 크면 되면 되고 하는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그레데에 다 모여 세상에 모여있죠. 지금하고 똑같죠. 거기 남아서 그거를 잘 정리해야 된다.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남겨둔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겨둔 일, 아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이 왜 무엇을 보여주려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가르쳐라. 이 그레데에, 크레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모르고, 오직 악한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등등거리는 이 인간들에게 오직 나그네를 이방인들을 대접하며 이웃들을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바르며 거룩하며 구별되며 다른 사람하고 그러면 절제하는, 참을 줄 아는, 뭔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제하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이것이 우리부터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합니다. 또 16절에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말로는 교회 예배 뭐 다 할 것 다 안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부인하니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가정한 자요 위선 자요 복종하니 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선한 일 앞에도 선한 일이었습니다. 뒤에도 선한 일이었습니다. 또 2장 2절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르쳐라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3절입니다. 밑에입니다. 다 안 읽겠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또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선하며 선한 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선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7절입니다. 범사에 평소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 굿입니다. 굿 영어로 굿 좋은 거. 일은 뭐요? 좋은 일을, 좋은 행동을, 좋은 말을, 좋은 모습을 살면서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당신을, 아까 우리 선택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녀인데, 왜 좋은 거 보여주라고. 그 악한 짐승 같은 세상에 배만,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아있어야 한다. 너는 남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고 왜 우리가 살아있느냐. 하나님, 내 자식 돼야 되고요. 나도 잘 돼야 되고요. 우리 집도 좀 더 바뀌어야 되고, 차도 좋아져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되고, 어쩌야 되고. 그건 뭡니까?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그레드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레드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남도 같이, 하나님, 저 사람, 나도 물론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하나님, 하나님 복 주시면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 선한 일을, 일에 본을 보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 가도 있지만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건 아까 하나님 자녀 삼는, 그죠? 모든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뭐, 욕심쟁이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은혜다. 그건 자기가 뭐, 나 예수 믿어야 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 은혜를 주셔야 선물이다. 이건 우리가 된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선택되는 거지, 구원받는 거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나 교회 다니니까 뭐, 하나님 자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 이제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인 겁니다.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몇 개는 버리고 몇 개는 내 좋은 걸 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사는 이유는, 복음을 주신 이유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들은 다 그렇죠? 버려야 된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세상 욕심 부리고 사람들이 막 이기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마음에서 다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중함이 영약합니다. 좀 남하고 대화하거나 내 일을 계획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조금 물러서서 조금 더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변할까, 위로가 될까, 저 사람에게 힘을 줄까, 아니면 내가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좀 덜 화가 나지 않게 충고를 하거나 위로를, 좋은 말을 전할까,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급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해. 있는 말 그대로 막 내질고, 나중에 뒤끝도 뭐 감당도 못하면서도 막 일단 저질을 놓고 보는 이런 세상 사람들 닮지 말고, 의도면 바른 겁니다. 바른 것과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가진다고 가져집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양육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녀를, 여러분들이 자녀 놓으면 누가 양육합니까? 부모가 하죠. 저도 자녀 놓고는 누가 합니까? 자식들에게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부모가 해도 다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네가 네 능력으로,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경건함과 의로움과 절제함과 신중함과 이것을 나타내도록 내가 점점점 성숙되게 만들어갈 테니까, 뭐요? 기도해라, 이 말이죠. 나와 동행하자.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와서 널 의지하고 달라고, 이렇게 성숙된 경건한 사람,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해라.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면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왜요? 천국이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 나와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빨리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때문에, 뭐요? 선한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선한 일은 무슨?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남아있다. 오늘, 선택된 자의 마지막은 어디다? 복스러운 소망은 영원한 나라다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결국은 천국을 우리가 가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 소망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경건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선한 일의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값으로 자신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결국 뭐라고요?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양육을 점점점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뭐요? 이 세상에 좋은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크레타 섬에는 아까 뭡니까? 자기 배만 불리고 악한 짐승 같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보여주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 복음을 이게 어떤 것이다 보여주는 그것을 위해서 네가 남아있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다. 선한 일을.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면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거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잘못된 것은 뭐 엉뚱하고 과하고 엉망한데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이래서 이건 바뀌어야 된다. 이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하고 힘있게 가르쳐서 누구에게 쓰든지 업신여김을 저거는 뭐 교회 다니든 뭐 지가 뭐 어? 열심히 한다 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할 것 다 한다 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저거는 뭐 교회 다니나 마나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 딱 굳게 서서 신중하고 절제하고 정말로 힘 있는 사람으로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그레타섬에서 너가 복음이란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왜요? 14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모든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죽기까지 속량하셔서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다. 그게 복음이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가도 좋겠지만 영생의 소망을 안고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뭐요? 아까 욕심이 많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음욕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삶으로 좋은 말로 보여주는 사람이 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뭐 달라 우리 그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그런 생각으로 다 살아간다. 자기 배만 부르게 하고 온갖 욕심 자랑 교만 뭐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들 곁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나눔 커피 한잔 점심 안 그러 아니면 그 사람이 고민하거나 힘들거나 따뜻한 위로 한마디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 굿워크 영어로 하면 우리는 선한 일이죠. 좋은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한
그렇게 하도록 내가 너를 양육해 갈 것이다. 키워갈 것이다. 부모가 자식 키워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죠. 오늘 이 짧은, 그랬다 섬이지만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거짓이 판치죠. 속임수가 판친다. 분명히 자기 마음은 이러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또 우리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루에. 화가 나는데 또 막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떻게 내 약함을 숨기려고 이런 것들이 전부 거짓이죠. 거짓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욕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사실은 욕망을 꿈꾸고 있죠.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걸 약간 좋은 척 말, 좋게 말하는 척 하면서 손해보는 척 하면서 실제로 뭐요? 큰 이득을 취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악과 모든 것이 악이다. 욕망이 판을 치는 그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선택된 자로 이 십자가 믿음 구원으로 너가 선택된 그것을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선한 모습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크고 놀랍고 뭐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뭐 갑자기 뭐가 크게 바뀌고 뭐 나로 인해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사람에게 있겠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너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욕망뿐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가면 갈수록 문이 닫히는 마음 문이 닫히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남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베풀고 보여주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남들에게 조금 따뜻하게 뭔가 희망을 주는 선한 일을 이게 선한 일 정말 그런 그것을 두고 하나님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오늘 하루하루 행동이 남들에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매일 달라는 게 돈이고 뭐 지 잘 되는 거고 지 편한 거고 지 좋은 거고 그런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이 복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선한 일 남겨준 이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새삼 깨닫고 느낍니다. 하나님 삶의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웃음이 되게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할 테니까 그래서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늘 이 말씀을 새기고 점점 더 성숙되어가는 그래서 험해질수록 선한 일에 앞장서는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 우리 산정교회 김혜영 권사님 이 작은 곳에 아름다운 마음 전한 것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선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 김혜영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얻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길러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